네. 두 바퀴. 이렇게 하시면 컬이 굉장히 강하게 걸려요. 자, 네, 그냥 우리가 일반 원건보다 이 피카 롱 아이롱은 봉도 길고 또 연예인 덮개가 있고 또 지금 이렇게 덮개를 덮어서 돌린다면 웨이브가 굉장히 강하게 아주 쉽게 돌릴 수 있습니다. 자, 배 앞으로 당기신 다음에 공간이 생겨요. 이 상태에서 빼주시는 거예요. 그럼 자, 좌측에 하나, 둘, 우측에 하나, 둘, 네 개예요. 다섯, 여섯,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. 피카의 장점은 네, 일곱 개에서 열개 정도의 와인딩으로 쉽고 빠르게 할수 있다는 게 피카의 장점입니다. 아이롱이 딱 붙이세요. 붙인 상태에서 조금 네. 기다리셨다가 천천히 하시면 네, 이렇게 끝이 다 톡하고 올라와요. 자,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기다려주기. 자, 잡으신 다음에 두 바퀴만 돌려주세요. 한번 또 한번 달려주시고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됐죠? 자, 이 상태에서 살짝 달려보세요. 그다음에 이렇게 피카는 봉이 되니까 이렇게 펼치세요. 면적이 넓게 이거 최대한 활용하는 거겠죠? 그다음에 네, 완전 건조될 수 있도록 네, 펼쳐주신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완전히 건조가 됐죠? 자, 배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. 이런 상태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보시면 우측에 하나, 둘, 좌측에 하나, 둘, 네 개예요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개를 해서 완전히 끝났습니다. 부드럽고 뿌리도 많이 살아있어요.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160도에 놓으세요. 버티 아이론도 130하고 160 중간에 놓으세요. 아유, 이뻐라. 대답도 잘하고. 140? 하고. 그 다음에 원장님, 자, 옆 사이드를 두 개로 나누세요. 2등분 하셨나요? 자, 잡으시고. 원장님, 이 판넬의 각도는 내가 커트 친 각도대로 움직이시면 돼요. 그러면 예뻐요. 내가 90도 각도로 들어서 120도 각도로 들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인딩 들어가면 훨씬 더 예쁘다라는 거죠. 그 노하우는. 알려주시고요. 그래서 빗을 아이롱에 이렇게 딱 붙이세요. 원장님 빗을 더, 그렇지, 더 위로 딱. 머리카락 위로 나오게 딱. 이 부분 있잖아요.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서 머리가 톡톡톡톡 잘 빠져나와요. 근데 여기가 젖어 있으면 잘안 나와요.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이렇게 딱 대고 조금 기다려요. 이거는 첫 뜸이 아니에요. 그냥 모량이 빠져나오라, 모발이 빠져나오라고 하는 그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. 원장님 천천히 돌려보세요.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톡톡톡 튀어나올 거예요. 나오나요? 그러면 계속 천천히 돌리세요. 피카는 첫 뜸이 없어요. 그냥 계속 돌리세요. 그래서 꽃이 다 들어가면 글러브 원장님 덮개 아이롱을 이렇게 찝어주세요. 돌리면 끝이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. 그대로 천천히 그첫뜸 없이 계속 돌리세요. 원장님 천천히.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. 글러브를 피해서 글러브를 이렇게 마주쳐서 이렇게 찝지 말고 글러브 뚜껑을 이제 피해서
하나, 둘, 셋. 그 다음에 살짝 다려주세요. 그 다음에 다시 잡으시고, 이번에는 어떻게? 손잡이를 돌려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살짝 다려주기. 그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마지막이니까. 그 다음에 살짝 다려주고, 자, 은행도끼를 덮으신 다음에 두 바퀴 돌리기. 천천히 수분이 날아갈 거를 생각을 하면서 원장님, 뜹니다 생각하고 천천히 돌려주세요, 두 바퀴. 이 상태에서 한번 다려주면서 수분이 날아가는 걸 보는 거예요. 온도도 보고 윤기를 보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연예인덮개를 덮어주시고 다시 두 바퀴. 한 바퀴, 두 바퀴. 됐죠? 여기도 기니까. 양쪽이 길면 원장님, 어떻게? 한번더 찝어주셔도 돼요. 자, 이 상태에서. 자, 이제 아이롱만 이렇게 천천히 돌리면서 수분이 날아가기를 기다려주는 거예요. 그러면서 봉이 기니까 이거를 이렇게 펼치세요. 엄지하고 검지로. 그러면서 수분이 날아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. 제가 딱두 바퀴라고 해서 두 바퀴가 아니라 수분이 날아가는 거를 이렇게 기다려주세요.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?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느낌이 나요.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떨어졌네? 그럼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. 이 상태에서 살짝 옆으로 빼주세요. 네, 지폼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폼을 했는데 연예인 덮개를 할 건데 사지 세 장을 찍어주시고 연예인 덮개를 이렇게 5초씩만 찍어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자, 이렇게 넣으시고요. 또 계속해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굉장히 많이 컬이 균일한 위치가 생겨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이렇게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. 열처리, 디지털 세팅 열처리 하신 다음에 파마종이 세 장호를 이렇게 덮으세요. 하고 연예인 덮개, 그러니까 덮개 아이롱을 사용하시면 균일한 위치가 생겨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5초씩만 찍어주시면 더 좋습니다. 그러니까 균일한 위치를 웨이브, 그러니까 탄력 있는 웨이브를 얻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연예인 덮개를 5초씩 찍어주고 있습니다. 네,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.